국민의힘의 김종호 의원입니다. 아까 주질이 이어서 계속 한전 적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부채가 204조였죠? 예. 적자는 45조죠? 이 근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에너지 믹스를 바꾸고 LNG 가격이 중간에 폭등을 하면서 지금 그런 큰 부채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현상이죠? 전력 구입비, 전력 구입 단가, S&P 작년에 평균 얼마였을까요? 153원 정도 됩니다. 162원 킬로와트시당. 전기 요금 판매가는 얼마라고 알고 있습니까? 예, 이게 가장 중요한 산자부, 특히 에너지 부분에서 핵심적인 이슈입니다. 이거 깨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한전 대규모 적자 경영 정상화 해법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120.5원입니다. 킬로와트시당. 자, 이렇게 적자 원인이나 규명이 됩니다. 국제 유가에 비해서 연동되어 있는 전력 구입비가 S&P 가격이 치솟아서 판매가가 연료비보다 낮기 때문에 그렇게 그 차액이 아까 42원 정도 됩니다. 킬로와트시당. 이래서 한전 대규모 적자가 누적된 거다. 그걸 메꾸기 위해서 계속 외부 차입을 하다 보니까 부채가 204조까지 치솟았다. 내년 3월에 결산총회 하는 건 아시죠? 만일에 이때까지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디폴트 채무 불이행 선언도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전으로부터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아직은 제가 예. 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전력 구입비 전기 판매가의 역마진 구조, 이것 때문에 한전 적자가 그렇게 대규모로 누적되고 부채가 전체 공기업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까요? 후보가 생각하는 해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중간 배당을 해서 일단 그 재무 구조를 좀 개선을 하고, 그리고 내년에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경우에 요금 정상화를 하는 방안을 총선 지나고 나서 요금 인상합니까? 저희가 시기는 확정할 수 예. 없고 저희가 당초 51원 정도 인상해야 된다.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데 정작 얼마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에 얼마 인상했습니까? 지금까지 44% 인상을 그거는 문재인 정부 때까지 포함해서고 윤석열 정부 1년 7개월 동안 몇번 인상했고 얼마 인상했습니까? 6번 인상을 해서 44% 네 이상. 번이고 정확하게 아세요. 네 번이고 지금 인상분이 21원 1전 인상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44% 됩니까? 당초 예상 인상분을 51원 정도 했기 때문에 51원 6원 30원 정도 인상하지 않았어요. 왜? 선거 앞두고 지지율 떨어질까 봐. 지금도 더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재정 건전화를 할게 아니라 임금 인상,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데 내년 총선 앞두고 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전기요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제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산업과 발전 분야의 열에너지 효율화 저감 대책, 그것도 산자부 중심으로 체계적인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요거 대책 별도로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장관이 된다면. 혹시 집에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치되어 있습니까? 홈 게이트웨이 있던가요?
그거 어느 메이커 제조사가 어디 겁니까? 제주사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아직 안돼 있을 겁니다. 그 지능형 네트워크 관련해서도 지금 3년째 국감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감사원 기관 감사를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 합의 처리가 안 됐습니다. 저 간사님, 뭐 어차피 올해 넘어왔는데 이거 그 조속하게 그 국정감사 결과 처리 보고를 보고서 채택을 할수 있도록 하고 그거 포함시켜 주시길 바라고 안 되면 표결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